Hi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hannel. We make K-pop reaction videos every other day. This is a random one. We were winding down for the evening. We already filmed our videos for tomorrow. Yeah. But then I went on... Ooh, when did I get that cut? Anyways. I went on... I haven't watched today's run episode, and I heard that there are some very, very deep poems that they wrote to each other. So I figured, you know what, let's just react to it as a union. You said that they were campy? Yeah, they were doing like this. Well, not really camping because they had a house, but okay. It was outdoorsy, you know? They were playing games. They were being cute. But yeah. Are you ready? Yeah. Let's go. Here comes a little bonfire. They always die when they have to like read. Gold? Oh my god, look at these two.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이 뭐야? 미리플. 어머니의 태몽으로 황금비가 내려. 그 빗방울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들박이었어. 오, 야 뭐야? 오기. 야,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를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더구나. 이 소중한 빛들을 잃고 싶지 않소. That was beautiful. Why does Tae look like a skinny legend? Look at him. 아, 야 기대해 봐, 태영아. 하기 전에 시에서만큼은 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 봐.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이해를. 그래? 전 쿨합니다. 아, 쿨. 나도 괜찮아요. 나도 쿨. 제목. 그 무시라고. Big deal. 김태형. 그 무시라고. 석진.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아~ 그 무시라고.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그 무시라고.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Yes.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에 고맹이로 태어나서 그 무시라고.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려다. 모든 사골이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선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정말 싫었고. 천녀 일칠.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다오.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마지막 의성어 보소.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번 실수한 거 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 무시라고. 그 무시라고.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못한 사람인데 변하지. 친구가 성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그 무시라고.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구 오구. That was so cute! My cheeks hurt! 이럴수록 마청의 씨가 더 기대됩니다. The pressure is building. 지금 천녀일실 나오고 황금빛 나왔거든요? 다음 지민이 사람들이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더 부담스럽다. 지민이 옷도 지금 딱 뭔가 시 발표회처럼 입었어. 낭독해왔어 지금. 웅변대 아니야? Why has he got a blazer on? 야, 왜 갑자기 부담되냐? 저의 제목은 함께라는 건. Be together?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함께라는 건. 좋아, 좋아.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Very hard?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실수했나? 제가 왜 저러나 생각하게 하는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없으면 허전하더라.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참 고마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 사소함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야! 난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진짜요? 와, 형! 와, 진짜. He always got a hung June. 뭔가 가장 와닿는 거. 이해가 탁탁탁 되고. 아, 제가 진심이셔야 됩니다. 지금 남준이 형이죠? 남준이, 야, 남준이야, 나는.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막 기억한다. 태영이의 반상머리, 정국이의 사슴 눈망울과 돌청 스키니 바지, 보석이의 회색 패딩, 윤기 형의 파란색 추리닝 바지, 석진이 형의 아재개그 안 하던 시절, 지민이의 두툼했던 몸매 기억한다. 우리의 한강, 우리의 자전거, 우리의 G땡땡땡 부인의, 우리의 G땡땡땡 치노 반반지, 우리의 쇼케이스, 우리의 소불고기, 우리의 대기실 의자, 그리고 우리의 피땀농구. 그 모든 기억은 내 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그 모든 기억은 한글 자음 기억처럼 소중한 내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억을 기억합니다. That's our man. That's our guy. Our lyric writer. Oh. Oh. Doing a song with those words for real. 기억을 기억한다. 야, 이름 내가 어떻게 되냐? 와, 야, 부담 자체다. 아, 재영!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과연 호석이? 저는 정말 센스 있게. 허비형 갑자기. 우리는 한다. 읽어주세요. 제목. 씨. 씨?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지민 씨, 태영 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 이 시들은 어느덧 예쁜 꽃이 되었네. 누군가에게 아름다움, 누군가에게 기쁨, 또 누군가에게 추억의 향기가 되었네.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이용기 씨, 도금 지민 씨, 태영 씨, 정국 씨, 그리고 그땐 장미꽃 나도 말했지만 나 꺼졌어. 계속하면 돼요? 네, 한 번 분위기 더 좋아요. 그땐 장미꽃처럼 나미꽃처럼 주된 나팔꽃처럼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함께합시다. 시아랑해. 시아랑해. So cute. 도돌이표 부분이 좋았습니다. 왜? 우리 남준 씨, 박진 씨. 남준 씨. 어느덧 그 씨들이요, 꽃이 되었어요, 우리. 그렇죠. 네. 아, 이제 슈가 씨 갑니다. 소명 꺼졌어. 저는 갑니다. 저의 제목은 What a relief? 다행이다입니다. 오, 다행이다. 벌써 데뷔한 지 5년. 그저 눈 많던 소년. My cheeks hurt. 아무것도 없던 우린 이제 많은 걸 가졌다. 꿈만 꾸던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 Those words, eh? 삶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 나 또한 두렵고 우리 또한 두렵다. 높은 창공을 꿈꿨지만 여기는 높고 추울해. 숨이 가쁘기도. 많은 빛이 우리를 쬐을수록 그림자도 많아지는 것.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윤기! 그림자도 많아지는 법. 멋있다, 다들 멋있어. 아, 그래, 내가 고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엔진이네요, 엔진이에요, 엔진. No pressure. 여기서 나오네. 사실 이 시를 듣기 위해서. I didn't realize it wouldn't know. 에피타이저였어. 하이라이트. 난 이런 거 못 썼는데, 이거 참. 이거
even that cut that. Oh, you know what? I wasn't paying attention to the detail. 형 그거 보면서 그냥 형이 새로 만드세요. 제목. BTS run. 달려라. 무서? 나 형다워서 너무. 쉴 틈 없이 달렸구나. 달려라 방탄도 방탄소년단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치기 마련.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게 빌고 싶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란 걸 느낀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무엇이든 이뤘지만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나를 보며 우리의 춤을 되돌아본다. 아, 너무 힘들다. What? 필름이잖아, 이거. 아니, 앞에 감독이네. 성득쌤, 저는 너무 힘들게 봤습니다. I trust you. 쌤을 믿고 있습니다. 남준아. 남준, let's go for it. 아니, 앞에 I gotta throw 남준 on the bus with him. 회사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너 마지막에 많이 졸렸어. 갑자기 눈이 싫어졌어. 아니 내가 아 내가 진지하게 쓰고 있었어 중간까지. 자연을 거슬러 왔나 보다까지. 어떤 그러니까. 멋진 와. 말이 나오길래 자연을 거슬은 뭐지? 아, 진지하게 슬프게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옆에서 자꾸 이건 예능이라고 웃기게 써야 된다는 거야. 아,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능이라고 하시긴 했어. 형 자연에 왔어요. 형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간 동물이었어요. 야, 진짜로? 그래요. 야, 이렇게 일곱 명의 시가 끝이 났습니다. 야, 저는 야, 잘 쓴다. 멤버들이 와, 다들 너무 잘 쓴다. 나 That was good. Who had your favorite one? Sugar for some reason. Well, his is beautiful. Yeah, when his says, you know, when you get that like chill, mm-hmm. I got that chill. Him and Namjoon's were my favorite, mm-hmm. but Taehyung's made me want to like his. That was so good. like it of laughter. His was so funny. His little sound effects up here. I loved it. But yeah, that was good. I thought I would cry, but I felt more proud than sad. You know, like my cheeks hurt from smiling. Like I just felt That's proud. Good, right? Yeah, because I don't think it's sad. It's they're just their feelings towards each other. Yeah, I guess I could see why you thought this one. It was emotional. I bawled when they wrote letters to each other for Bon Voyage. Yeah, like, I was on the phone like, wait. Do that, huh? But for this, I was like, my babies, that friendship, all those years. Why do I keep doing this today? I just keep looking at, oh my god, those suck. Anyways. Let us know which one you guys, which one had you the most emotional. For me, it was Sugar. Sugar's beautiful. Like, that could actually be a song. Oh, which one? Sugar's. Sugar's too? Yeah, Sugar's could totally just be a rap. Don't you think? Delicately waiting every single day at 11 o'clock for some stuff. But nothing's dropping. You're back 11 on that. O'clock, yeah. Back on that grind. Back on that grind. 11 o'clock, if you guys don't know, in Pacific Standard Time, it is 12 o'clock Korea. So I sit here, and then when it's 11:01, I look like. Actually, I wait until 11:05 because sometimes, like when you know something's coming out, it doesn't come out at 11. It always comes like 11:01 or 11:02. So I don't play with that game, but. I just want some content. Can we have it, please? Don't do it like you did with Tear the week before. I don't want that. So when do the those shoes? On the 20th. Yeah, but what time? Do they 7. Have a time? No, they don't have a time yet. But I've seen a bunch of stores. Like you could buy it from the Converse site. You could buy it from the Line store site. Can we buy it from the Line? I don't think so. Yeah, you can. Us? Yeah, it's just shipping from Korea. Okay. Anyone could buy from the Lions. Well, good luck. Do you think it's going to be tough as well, or do you think it'll be... No. Getting the Pumas were, like, easy. Yeah? Yeah. Okay. I didn't have any issues. I wasn't even on time for that. Okay. I had, like, I waited a couple hours. I'm like, do I really... Like, it's shoes. How do you run out of shoes? I guess we'll find out. Well, it's Converse. Like, it's not a big brand. Like, Puma's a big brand. They could make the shoes. Converse is a huge brand. I'm just you mad. You just jinxed everyone because of that. I have faith. And plus, like, most people aren't willing to drop all that money. Like, it's like 100 and something. It's not like
like the plushies and stuff where it's like $11. Like people are willing to drop that, but not everyone's willing to drop the big book. Plushies were only 11. No, but like the keychains and stuff were like 11. Yeah. And like the plushies were like 23, which people are willing to drop, that's right? Not bad. It's not bad, but like 100 to like 110 to 120, I guess, depending on conversions. So that's a lot of money to drop. Mm. But yeah. I'm getting the white one, so I'm so excited. Don't I get a choice too? No, we're not sharing. But we're getting it together. We don't have the same feet. So you get one you can wear anytime you want. The other one I'm gonna keep in the box. Like half half. Okay. That's how this works, love.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f you like this video, press like. If you're new, please subscribe. Make new videos every other day. We'll see you soon for some more videos. And also, we have an Instagram page. So we'll put the link to that in the bottom. Yes. I should just be like those people and just have it here. Mm. Always. Every time. Yeah. Just right there in front of my head. Well, we've been taking more pictures there. So. Yeah. That's and why. I'm going to LA soon. And so yeah. I'm going to take a lot of... So yeah, I'll put it up here. So hopefully you guys see it and for all of you. Okay. Bye guys. Bye.